예, 모의고사를 마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을 좀 점검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점검을 하셨겠지만, 바로 작년 기출 문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보통 최근 2개년은 보는 편인데, 2021학년도의 문제는 저는 이제 이론학, 동물생리학, 또 진화 다양성 등등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제가 다 자료를 공개해 드리기도 하는데, 일단 형식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약간 통합 해석이 좀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잠깐 볼까요? 요건 뭐냐면 이제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총 아홉 문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홉 문항이잖아요. 이론학이 A형, A형. 그랬을 때 세포생화학이 다섯 문제나 출제됐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출제됐으니까 세포생화학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나온 지 되게 골고루 이렇게 출제된 상황인데, 꼭 분자생물학은 서술형이 나온다는 거. 예. 그리고 세포학도 서술형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동물생리나 식물생리나 이런 건 이론학이 좀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기입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외워야 되며, 이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료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험 방법이라던가 이런 방법도 많이, 아유, 그러니까 항상 분석을 해야 대안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보다는, 물론 우리가 전공 지식이긴 하지만, 그러한 전공 지식에서도 주제는 일반 생물학적인 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주제는 일반 생물학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하지만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제가 일반 생물학 되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지식을 되게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통해, 일반 생물학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걸 저는 추천을 한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생물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주제를 삼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이 일반 생물학에 있는데, 아, 이 내용은 이렇게 더 설명을 할수 있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서 공부하는 것이 요령이라는 거죠. 그걸 물론 제가 여러분이랑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작년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러니까 2020학년도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2020학년도는 조금 골고루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 좀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고루 분포하는 게 보이는데, 고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근데 작년에 너무 세포학이 치중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또 조금 약간 이렇게 고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전히 고른 분포를 보인다 하더라도 서술은 세포학이나 분자생물학이 좀 많이 치중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동물생리학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B형도 좀 볼까요? B형. 작년에 출제된 B형의 유형은 역시 3, 4, 5가 교육학이고, 나머지는 서술형이, 이론학이며, 기입형 3개와 서술형 5개가 출제되었는데요. 진짜 통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험 해석도 그렇지만, 많이 이런저런 내용이 합쳐진다는 건데, 비교적 고루 분포하긴 하지만, 역시 동물생리학이나, 분자생물학에 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생분진이 근데 안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그죠? 이게 좀 특징이면 특징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반드시 식물, 진화, 다양성, 생태 무조건 출제됐어요. 그죠? 근데 작년에 이게 빠졌어요. 아마도 이게 빠지면서 앞쪽으로 좀 집중 분포했던 것 같아요. 그런지 볼까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보세요. 얼마나 고르게 나오는지. 고른 분포를 보이잖아요. 고름 뭐 111 이렇게. 그리고 진화 다양성도 나왔고 두 문제나 나왔고. 근데 작년은 좀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문제를 보면, 세포하고 생화학을 집중해야 되거든. 이럴 때또 여기 치고 나온다 이제. 원래 사람들이 좀못 그래요. 원래 공부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공학사 내가 공부 안 하는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원래 이 분야는 항상 심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깊게 그리고 자잘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분야는 일반 생물학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한 가지 요령이죠. 그래서 제가 일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일반 생물학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물론 식물생리가 조금 들어가. 여기는 조금 전공을 가져와야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출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역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역대 비교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최근 5개년 기출인데요. 아, 이건 2020학년도까지, 그리고 2021, 22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 세포, 그러니까 총계를 보면, 일단 총계도 있어요. 이건 20년. 20년 총계. 그래서 20년의 총계를 봐도, 그 총계를 보면 비교적 고르게 출제된 것 같지만, 거의 두 배죠. 두 배. 세포생화,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거의 이들의 두 배예요. 그 당연히 이쪽이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다가 여기는 서술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험이나 이런 깊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 생물학 책에다가 세포학 생화학 책 하나, 그러니까 세포학이나 생화학 책한 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세포학을 추천하죠. 세포학 책한 권, 그러면 사실은 유전 분자생물학 다 들어가요. 유전만 조금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동물생리학. 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인체생리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세포학 한 권, 인체생리학 한 권, 식물생리학 한 권은 전공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전략이. 분석을 해야 전략이 나오죠. 여기도 거의 두 배예요. 최근 5년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유독 심했죠. 유독 심해서 이건 재작년 건데 재작년엔 그래도 111 나왔지만 이건 재작년 거죠.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건 재작년 거 그리고 올해 거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치우쳤죠. 이게 올해 거죠. 죄송합니다. 올해 거네요. 올해 거는 진화 다양성이라던가 식생 물질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111 나왔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도 학습 전략도 예.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출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분야를 보아하니 세포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근데 이게 보통 세포학 전공 서적 안에 거의 다 들어가죠. 예, 분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이래.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지우는 거고요. 아닌가? 됐죠? 그래서 분자생물학이 결국 하나에 포함되는 전공서적 하나는 보자. 그리고 생리학인데 동식물 생리학이죠. 예, 동물도 좋고 인체도 좋고 보통 인체가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왜냐면 요즘 생명공학의 시대예요. 그래서 동물보다는 인체 쪽이 좀더 유리하실 거고요. 동물 중에서도 인체. 그리고 식물생리학. 이 정도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생물학적 지식이 항상 중요하니까. 물론 생태도 깊게 나오긴 해요. 때때로. 그지? 하지만 일반 생물학 지식을 일단 철저히 쌓고 거기에 심화 지식을 쌓고 이 부분을 항상 필히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좀 좋을 거다. 보통 2년은 가니까. 출제 성향이. 그래서 집중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깊이를 보더라도 여기서 깊이라고 생물은 심화 지식이라는 게좀더 자잘한 지식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서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 서적 학습은 적어도 세 권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주로 그림 공부예요. 그림 위주.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외워두는 거고 그 설명을 기입형으로 가로넣기를 좀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 기입형 대비가 가로넣기 이제 가로를 채워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거 스크랩해서 모아요. 예, 모아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 주관식에도 대비가 되냐 되죠. 어차피 주관식도 핵심 용어가 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또좀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집한 내용을 저랑 항상 의논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중요한 거면 같이 공유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을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암기 들어가줘야죠. 예, 이런 암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 넣기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로놓기를 만들고 그 가로놓기와 더불어서 단어집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야. 이거 우리 왜 이제 영어 단어 공부했잖아요. 영어 단어 보카이브러리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듯이 단어집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집을 작성을 해서 저는 외우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생물학책 같은 경우는 뒤에 글로서리가 있어요. 근데 전공서 중에 글로서리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글로서리가 있으면 정말 저는 그걸 이렇게 글로서리를 가지고 용어 설명이거든요. 그게 그 용어 설명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일반 생물학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생물학의 A부터 Z까지 또 이것도 재밌어. A부터 Z까지 있으면 이게 이제 단원별로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내가 아, 이건 무슨 단원이지라고 점검하기에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집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용어 해설. 그러니까 각 책들의 뒤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이. 용어, 글로서리 그런 파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점검을 하시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는 그림 없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잖아. 그림은 반드시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림 암기를 할 때는 이제 스스로 좀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카피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려봐야 중요한 점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문제풀이는 제가 작년에 적중 문제를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드릴 때도 그게 보통 7, 8월에 진행했던 다양한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우리의 기출 문제는 과거이고, 그죠? 이며 다른 그 시험의 기출 문제는 리피트 같은 거겠죠. 미래다. 미래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진짜 너머 문제 장난만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걸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희 여기서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문제 형식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미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작년에 조금 황당한 문제가 요즘에 좀 자잘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예외적인 그런 분야가 예외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렇다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깊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만들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예상 문제를 10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들어봤고 교수님이 강조하셨는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하신다면 제가 판단을 해서 아 이건 진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제를 제작해 드리고 우리 약속했잖우. 그러니까 밴드나 이런 데 활용을 하셔서 항상 그런 제공을 해 주시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제가 항상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죠. 필기고사까지는 우리 경쟁자 아니 같이 갈수 있어. 절대적 평가라면 절대평가. 우린 이거 다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문제를 다양한 걸 찾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찾는 것이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도 제 20년의 경력이 여러분들한테 또한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저랑 피드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를 해보자. 이걸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좋은 성과를 얻어서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는 이제 서로 또 좋은 경쟁자가 되면 것을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공부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어집을 만들고 용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출 문제 풀이 우리 7, 8월에 바로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이제는 계속 문제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배운 이론이 문제로 나오면 활용이 될 거고 내가 이론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문제가 안 나오지? 그거 공부해 두셔야 돼. 그지? 예. 왜냐면 문항수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학습 전략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물 전공 엄미라고 합니다.